자, 오케이. 민재야, 열심히. 너 데일리 보고 해야 돼, 지금. 이 결승생까지 챙겨주는 이 셋이야. 자, 이게 바로 뭐야? PRO 프로. 아니, 진짜 다들 표정이 다 멍때리고 있었네. 자, 얘들아,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자, 이제 두 분 한 명 떠들면요 와서 수업 시킬게요. 알았지? 오케이. 야, 재밌겠다고? 재밌는 냉장고 있어. 수업 시키면 수업 내용 분도 안 나갔겠다. 아니. 해볼래? 영희 해볼까? 그거 놀지 어, 한번 해봐! 해봐! 영희 어, 그러면... 해봐! 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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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어, 나와봐! 그러면... 영희 해봐! 알았어! 스파이다! 해봐! 해봐! 해봐. 자, 야, 조용! 자, 우리 영은쌤께서 이거 해설할 거예요! 네? 아니요? 아, 영은 좀... 아, 영은아, 하지 말고! 너 뭐 수업 해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아, 이거 너희들 지금 이거 나 고등반 차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래서 순접이라고 내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논리반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차민아 이해되고 있어? 순접이요. 순접. 똑같이 잡아 저거. 앞에랑 뒤랑. 차민이 예를 들어서 시우쌤은 잘생겼고 멋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때 무슨 거 N 쓰는 거야? 좀 들어맞춰. 자, 근데 얘들아 버시 있어요. 벗. 얘들아 버스는 우리가 역접이랍니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앞에 내용이 논리적으로 플러스가 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그렇죠. 시우쌤은 뚱뚱하지만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뒤에 뭐 나올까? 플러스. 논리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 얘들아. 알았어? 자, 그래서 시우쌤은 무신이지만 여학생한테 인기가 많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들아 왜 이렇게 가쁘사 오늘 뭐 먹었어? 야, 니네 지금 약간 표정이 그게 뭐냐면은 나 지금 여기 슈퍼스타 K 같아. 내 옆에서 앞에서 오오오 하고 있으면은 쟤 무슨 년이야? 아, 슈스케 오고 아니다 지금. 어? 얘들아, 어? 좀 슈퍼스타 K가 뭐예요? 아, 이사 그 이사 어? 세대? 세대 차이? 자, 여러분 소가 나왔어. 소 여러분 소가 나오면요 여러분 앞에 내가 뭐 하나 더 했니?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원인을 한다고 했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 그렇죠, 경화가 나온다고 했어. 다들 기억나? 앞에가 소, 앞에는 원인을 하고 뒤에는 경화가 나온다고 했어. 알았니? 자, 좋습니다. 4가 예시인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내가 챙겨보라고 해서 문제로는 안 됐어요.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스 나열할 때 A and B, A, B, 아, 자, A and B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3개 이상일 때는 AND 여기다 쓰면 된다고 했고 4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 번에다가 AND 쓴다고 했어요 얘들아. 기억나니? 기억나. 오케이. 자, 상관접사 서로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를 해서 여러분들 상관접사가 서로 상의 관계 관대 관사입니다. 서로 관계가 있는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재미나 내가 뭐라 했어? 어제 왜 몬스터 세 개나 먹었어? 네 개나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야, 왜 너 혼자 먹어? 나 왜 안 줘? 자, 아 근데 참 이거 참 이제 좀 슬픈 얘기다. 원래 얘들아 몬스터나 하시스 이런 거 있죠? 뭘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알아? 카페? 그니까 카페 마이너가 있거든요? 그거 뭘 위해서 만들었을까?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원래 얘들아 그게 만들어진 게 이게 참 우리나라 참 슬픈 현실이야. 그게 원래 만들어진 게 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놀라고 만든 거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놀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거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가 사정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계속 뭘 강조해? 공부 강조하죠. 왜냐면은 얘들아 생각해. 우리나라는요 한반도예요. 자기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야,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얘들아 우리 위에는 뭐가 있어? 위에는 뭐가 있어? 북한. 그렇죠, 북한이 있죠. 저기 저기 뭐 수령님 이러고 있잖아. 맨날 그러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섬이에요. 섬이에요. 섬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믿을 거는 여러분 안에 우리나라 안에 뭐 나는 거 있어? 흙. 석탄. 써 안 써? 잘 안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뭐에 대해서 그러면은 갖고 숨을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네, 지금 뭘?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를 엄청나게 인적 자원에 대해서 되게 귀중한 나라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 얘들아 농담 안 하고 지금 너희들 있잖아요. 외국 가시잖아요. 수학 깡패 될 거예요. 걔네들 지금 우리 나이 때에도 뭐 외우고 있잖아? 덧셈, 뺄셈 이런 거 외우고 있어 진짜. 우리나라 애들아 우리나라 공부 못하는 나라 아니에요. 알았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지? 우리 선생님들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상한데로 빠진다. 여튼 여러분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야. 알았지? 자 보자. 그래서 자 여러분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Bus A and B. 자 A, B 둘 다라 그랬어요 얘들아. 맞죠? A, B 둘 다라 뜻이고 그리고 얘들아 얘네들 무슨 친구? 복수 친구 또 한다라는 거 벌써 방금 집어넣어. 알았어. 복수가 뭔데 성진아? 복수가 뭐야? 복수할 거 이거야? 그렇지, 여러 개라 했어. 복잡한 수라 했어.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여러분, A, B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알았어,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B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에 수일치 맞춘다? B에다가 수일치 맞춘다 라고 말씀드려야 돼. 알았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either she or I가 이렇게 나 있어. 얘들아, A가 주어자리 나와 있어. 그 여자 또는 내가라고 나 있어. 그럼 얘들아, 동사가 M을 써야 될까요? is를 써야 될까요? 봐봐, 여러분, both 같은 경우는 복수 준비해요, 얘들아, 맞죠? 하지만 either A or B는 누구에서 일치한다? B에다가 숙지하는 거야, 알았어? B에다가 수 일치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누구야? I에 숙지해야 되죠. I가 나오면 우리 B동사 뭐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써야 돼? 알았니? 알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종속적 수사란 종속적 수사란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주저를 꾸며주는 종속절이 들어간 접속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주저를 꾸며준다고 했었어. 한마디로 얘가 명사나 형사 혹은 부사절로 쓰이는 녀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속접사가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부사절은요 뒤에 문장이 내가 무슨 문장 나온다 했어? 완전한 문장 나왔어. 알았니? 지민 알았어? 지민 지금 졸린 거 같아 지금. 지금 모르는 거야 이 표정이야 지금.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 부사절은요, 얘들아, 주절에 앞, 뒤 둘 다 올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 이거? 기억나니?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마지막으로 시조 현미.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시조 현미가 뭐라 그랬어?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와 있어요, 얘들아. 진짜야, 이거? 안 하지? 자, 여기까지 딱 리뷰했고요. 자, 그럼 얘들아, 빨리. 글, 햄, 멍, 햄, 쌈, 햄, 조금 할 때만. 뭐야? 아니. 자, 우리 절반 사이드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었냐면, 자, 몇 페이지 주시냐면은 150 페이지. 오케이. 150 빨리 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접속사 중에서 because, if, that이 있다고 그랬어. 얘들아, 여기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크게 한번 했던 거긴 한데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명사절이 누구일까? 이거 참고 우리 맨 처음에 배웠었어요. 명사절이 누구? 그렇죠. 여러분 대했던 걸로 얘는 무슨 절? 그렇죠. 얘는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자, 명사라고 하면은 희재야 문장 속에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 어? 주어 오케이 주어 목적어 잘했습니다. 아, 명사는 어디 들어간다? 주 모 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 얘들아. 알았어. 이걸 먼저 깔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because입니다. 얘들아, 우리 한번 계속 연결을 시켜보자고. 어? 오케이, 우리 스티브 잡스가 항상 얘기한 게 connecting the dots 이렇게 했어. 점들을 연결시키라 했어. 얘들아, 우리 because는요 해석이 뭐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뜻이죠?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이유 나타내네. 이유 나타내는 거 분사 누구라 그랬어? 부사이면서 because는 접속사야 뒤에 부사절이를 because는 접속사야 뒤에 뭐가 나와? 주어동사가 나와? 명사가 나와? 주어동사 그럼 부사절이겠죠? 부사절이야. 부사절인데 뭘 나타내는 거야? 이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알았어. 이유 부사절이야. 성진아 이거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너 필기 해놔야 돼. 필기 안 하면 선생님이 이뻐해 줄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여러분 if 동그라미. 얘들아, if는 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예. 만약 뭐뭐 라면이란 뜻이었어. 아, 갑자기 라면 먹고 싶네. 나 오늘 사실 그거 먹고 왔어. 짜파게티 아니야. 참치 먹고 왔어. 그리고 얘들아 그거 알고 있어? 짜파게티 물 안 버리는 거 알고 있어? 짜파게티 물 버리면 안 돼. 아니 조금만 남기고 조금만 그거 해야 돼. 컵라면. 아 근데 불닭 먹고 왔어? 안 매워? 저도 처음 먹었어요. 처음 먹었어? 어땠어? 짜릿짜릿했어? 나 불닭 먹으면 항상 우유 옆에 넣는데.
와, 너무 매운 거 인간적으로. 자 여러분 만약 뭐뭐라면이네 그러면은 뭘 나타낼까? 조? 그렇죠 여러분. 어? 조커리네. 어, 조커리가 얘들아 조커리면은 우리 맨날 나랑 보라 하면서 하는 거 뭐 들어가죠? 그렇죠. 얘가 뭐 들어가? 시, 조, 현 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라미 시라미 이제 시라미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얘들도 살면 안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쥐어 괜찮니? 아 얘들아 금요일날에 너 상담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알았어. 안 돼? 알았어. 자 그러면은요 성준아 이거 보여? 이게 더 잘 보이죠? 자 이거 더 잘 보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커스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아닌데 여러분들 보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난번 할게 얼마나 잘 체화가 되는지 물어볼게요. 민재이 나랑 눈 맞췄거든요. 그래서 소윤이도 얘기해볼게. 소윤아 여기에서 종속적은 누구야? 그렇죠. Because it has a nice garden. 여기서 네 가지 이 전체가 여러분들 이 전체가 뭐야? 종속절이야. 종속절이에요. 자 주절을 꾸며주는 녀석이 종속절이라고 했어. 그러면은요 자 Zina 누가 주절이니? 그렇죠. I like the house. 얘가 주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녀석은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Because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맞죠? 자 귀찮아도 구분스타 해야돼.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I like this house. 나는 뭐래? 이 집을 좋아하고 있대요. 맞죠? 이 집 좋아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 전체는 우리가 ADM이라고 쓰면 되더라. 종속절이면서 얘는요 무슨 절이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야? 동사절이에요.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래서 Because it has a nice garden. 왜냐면 거기에 좋은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이 집이 좋아라고 했어요. 얘들아 맞죠? 그럼 얘들아 한 가지 또 추론을 해보자. Because 뒤에는요 원이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원인이에요 결과가? 그렇죠. 여러분 얘 뒤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종속절이 원인을 나타내면 주절은 뭘 나타낼까요? 네 맞습니다. 결과입니다. 소랑 반대예요. 소랑 반대야. 알았냐? 알았어. 알았어? 민정이가 처음이야. 내가 눈 동그랗게 뜯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깜짝이야. 자 볼게. Because it is raining. 야 비가 와서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승진아. 승진아 누가 종속절이? 그렇죠. Because it's raining. 얘가 지금 종속절이야. 종속절이야. 그러면 당연히 아니, 종속? 종속이 있나? 혹시 반 친구 중에 종속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 우리 왜 이렇게 조용해? 그렇죠. 오케이. Because it's raining. 자 뭐가 돼가지고 얘들아 비가 왔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얘들아 맞죠?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전체는 당연히 ADM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속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만져가. 얘는 뭐니? 네? 이슬 되니까 하얀색. 자 주절이죠 얘들아. 주절 종속절 다시 한번. 주절 종속절은요 여러분 부사절은 없어지면 말이 돼야 된대. 아 부사절이 만약에 없었어 그러면 뒤에 주절만 남죠. 주절만 남으면 말이 돼야 돼? 되죠? 부사절만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얘들아 정말 어려우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뛰어들어온다 생각하면 돼. 잠깐만 누가 문적으로 뛰어들어와. 잠깐만. 야 내 기저귀 때문에 뛰어들어왔어. 얘들아 말 돼야 안 돼? 아 너무 끄덕끄덕이야 말이 돼? 그럼 얘들아 그렇게 하면 뭐 할 확률이 높아? 그렇지. 어 근데 혼자 놀 확률이 높아요. 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부사들은요 혼자 있으면 절대 못 씁니다. 알았니? 재민아 알았어? 재민아 너 지금 턱수가 여기까지 들어갔어. 야, 수학 숙제가 엄청 많이 있네. 영어 숙제 때문에? 나 이번에 좀 조절했어, 조절했었는데? 괜찮아, 오늘까지만 쉬잖아. 자, 보자. You should. 당신은 뭐 해야 되는데? Take your umbrella. 뭐 해야 되는데요? 너의 지금 그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얘들아, 볼게요. Because 안에 있는 거, 종속절은 뭘 나타내? 원인이야. 그리고 주절은요? 결과입니다.
얘들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because는 종속절 부사절이라는 얘들아 맞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요. 알았니? 됐어. 자, 그럼 if 볼게요. if.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이거 보자. 만약 한번 보면 지울게요. 자, 만약 뭐뭐면 조건인데 if you need money 이렇게 해서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끝까지. 자, 우리 자 동현아 누가 종속절이니?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종속절. 잘했어요. 얘가 종속절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니? 주절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 if 접속사라 해서 접속사지 주어 동사가 난다 해서 야 너 돈 필요하면요 I will lend you, 너에게 좀 줄게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얘들아 적으면서 따라와야 돼. 적자 생존, 적는 자본이 살아남아요. 알았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있고 종속절이네요. 종속절. 아, 종속절이 이 전체가 ADM입니다. 부사절이에요. 그 다음도 볼게. 자, 우리 희재야 밑에 거는요 누가 주절이에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주절이야? 그렇죠. 오, 잘했어 우리 희재. 여기까지가 뭐야? 주인공 자리야. 주절이에요. 그럼 보자. You can eat this pizza. 여러분. 자, 너 이 피자 먹을 수 있대요. 맞죠? If you are hungry. 네가 뭐 한다면은? 너가 배가 고프다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아니, 근데 얘들아 잘 봐. 오? 이거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서 시, 조, 현, 미입니다. 시절 현미예요. 시절 현미. 시간, 조건에, 부사절, 현재가, 미를 대신한다. 기억나니? 알았어. 시절 현미, 시절 현미. 석이나 따라오고 있지? 쌍끌하고 있죠? 오케이. 자, 보자고. We will be happy. 우리가요, 지금 뭐 할 거래? 행복할 거래요. 뭐 한다면? If we win the games tonight, 우리가 이긴다면 이 전체가 ADM이야. 자, 얘들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if 동그라미, if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채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렇지, 오, 좋아, 우리. 잘했어,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주절이에요, 주절이야,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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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이야. 따라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니? 그럼 얘들아 잘 해보자. We win the game tonight.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 근데 얘들아 win 별표 win 별표 얘들아 시조 현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 win 자리에는요 이 자리는 will을 쓰면 돼 안 돼? will을 절대 못 쓴다 그래서 얘들아 종속절 자리에는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잘 봐라 주절 자리에 We will, will. 여기서는 will 쓰면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주절 자리에는 will을 쓸 수 있어. 하지만 종속적 자리에는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알았니? 채워 알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대시입니다. 가입해 적었어요? 지연아, 괜찮아? 재미야, 정신 차려. 재미야, 세상 한번 하고 봐. 아니, 지금 초점이 없어. 미쳐요. 어? 아, 그 저, 서려, 꺼져 줘. 자, 끄다 볼게. 자, 여러분 대시입니다. 야, 여러분 대시네. 우리 대시라는 것은 여러분 노래에서 잘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무조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대시 뭐야?라고 내가 한번 다른 말에서 물어봤거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얘들아? 때때때 라이 때 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천사는 텍스 너무. 자 여러분 되십니다. 대표적인 내가 뭐라서 무슨 절.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승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고 해석 어떻게 한다 배웠니? 뭐뭐 하면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 알았어. 아 대승 명사절이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았니? 알았어. 자,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중3에서도 하거든요. 됐다면요, 여러분 6학 치면 나 뒤에 무슨 문장 나오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완전한 문장이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알았어.
여러분 대시랑 와시랑 비교하는 거 되게 잘 나온다. 고등부에서 말해요. 알았니?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얘들아 완전한 문장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 내가 썼다 계속 얘기할 때. 네 맞습니다. 자 예 1에서 5 형식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알았냐? 몇 점씩? 1에서 5 형식. 알았니? 자 그럼 볼게. 자 대충 상태는요. 여러분 얘가 명사절이었어. 명사절이니까 문장성 원형이 들어간다고? 주목법 프로그래밍. 주목법에 들어간대서 주목법. 주목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목법인데 지금 제가 세 가지 나눠서 볼 거예요. 대절이 주어로 쓰인 거, 목적으로 쓰인 거,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인 거 이렇게 볼 거예요. 알았어. 주목법 사례에 있는 걸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일단 2번 먼저 볼게요. 2번 먼저 볼게. 1번은 좀 차이나게 있어서 그래. 자 2번 먼저 보자. 대절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여서 뭐뭐 하는 것을 을 자리에 지금 들어간 거야 얘들아. 맞죠? 영어는 무슨 것이 존재한다? 자니까. 다들 기억나니? 기억나? 자 보자. 이때는요 생략하다. 생략하다. 자 생략 가능해요. 다시 한번 옆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대시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문장 성분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I think 나는 생각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랑 맨날 고문서 할 때 안에도 뜯었었죠. 얘들아, 이게 나중에 시험에서 나와요. 이게 이것 때문에. 봐봐. Andrew is funny. Andrew가 재밌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지, 얘들아. 맞죠? 따라올 수 있니? 얘들아, 목적어 자리니까 대신 생략 가능해, 안 해? 생략? 오케이. 맞죠? 그리고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랬죠? 뒤에 무슨 문장 나왔어? Andrew is funny. 몇 형식이야? 이 형식, 완전한 문장. 됐어. 너희들이 조금만 더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거 완수불명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대절이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 뭐, think, no, believe, hope, 뭐, 이런 애들이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공부서만 잘하면 돼. She said that she could help me. 이렇게 했어. 대절이 나와있을 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했는데, 대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 자체는 명사절이니까, 문장선은 어디 들어간 거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 이게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 알았어. 예준아, 언니, 좋아. 자. 그럼 얘들아 내려가도 괜찮지? 보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주어 설명할거야. 아 그리고 얘들아 혹시나 해서 여러분 이게 왜 목적어죠? 앞에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얘들아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내가 목적어라 했어. 알았니? 자 밑에 먼저 볼게. 오케이. 여러분 밑에 잠깐 볼게요. 3번 대절이 문장에서 보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 이달 해서 간다 했어. 나는 맨 처음에 쓰던 게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보자. The problem 그 문제가요 is that I don't know I don't know the answer. 그래서 내가 뭐래요 그 대답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문제가 내가 그 대답 모르는 거래. 그럼 이 전체가 보어인데 얘랑 어때요? 같으면 보어라 그랬어. 그리고 얘들아 보호 자리일 때는 대세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누구만 하냐? 목적어만. 목적어만 가능해. 재민아 알았어? 재민아 졸려? 이거 줄까 이거? 서서 할래? 오케이. 자 그래서 아 보호 자리일 때는 여러분 얘는 생략하면 된다 된다? 생략 안 돼요. 생략 안 돼. 목적어만 생략 가능해. 자 여기까지 거 마지막으로 주어입니다. 주어. 자 1번에 있는 주어를 한번 볼게요. 주어로 쓰이면은 뭐뭐 하는 것의 의미를 가져요. 이 경우에는 보통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이때 주어 동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얘 원래 문장 한번 써볼게. 얘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요. That Andy likes Lisa. 자 Lisa. It's true. 이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 문장 지금 빨리 적어봐. 비교하는 문장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절이에요?
이 문장 보시면 때부터 리사까지죠. 왜? 은근히가 잘 들어있잖아. 앤디가 리사를 좋아하는 것은 얘가 좋아야. 최우 따라올 수 있어? 뭐래? It's true. 사실이래요. 얘들아 사실이래. 맞지?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that 뒤에는요 희재야 내가 무슨 문장 나온다고 그랬어? 완전 문장이죠. 그렇죠. 완전 문장이야. Andy likes me. 아 리사 완전 문장 나왔어 얘들아. 맞죠? 영어나? 난다. 저 얘들아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대절이 내가 명사절을 써. 왜? 명사절이니까 주목보절에 들어간다. 기억나? 기억나니? 근데요 얘들아 영어에서는요 정말 웃기게요 주어가 긴 거를 주어가 긴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어는요 주어가 긴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해요. 자, 아 여러분 이렇게 썼네. 여러분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영어가 정원아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싫어해요.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해가지고요 얘를요 이사시킵니다. 이사시켜요. 걔를 맨 뒤로 이사시켜요. 이걸 보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end weight랍니다. 끝에 무거운 걸 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 학술적인 용어 필요 없고요. 아! 무거우니까 길어, 주어가 기니까 뒤로 던져버렸어 얘들아. 알았어? 뒤로 던졌어? 그러면 얘들아 얘 이렇게 딱 쓰면 돼 안 돼? 앞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나 주어 자리에요 라고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쓴 게 누구야? 여기 있는 가주어 it입니다. 가주어 it. 가짜 주어란 얘기 아니라 알았어? 가짜 주어야. 가짜 주어 it을 써서 it 때 주어 동사로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야. 자 볼게요. 여러분 it에다가 저거다 가주어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대절 밑에 쳐주시고 얘가요 진주어라고 적어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And it's true. 자 그것은요 가짜 주어야. 그것은 it's true. 뭐래요? 사실이래요. 사실이래. 뭐 하는 게? That Andy likes Lisa. 진주입니다. Andy가 Lisa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다시 한번 영어는 주어가 긴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주어가 길면은 뒤로 던져버린다고 해요. 던져버리고 여기 나 주어 잡는 거 표시해야 돼. 누구 쓴다고? 누구 써? 네, 가주어이십니다. 알았어, 가주어이시야. 얘들아, 이거 이해됐니? 이해하는 사람 손. 다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빨리 밑에만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다시 뭐 구문부터 해보세요. 구문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민정아 1번 정답 볼까요? 그렇죠. A가 정답이죠. 왜? Because가 정답이죠. 얘들아 구문부터 해보자고. I was late. 나는 늦었대 얘들아. 맞죠? 난 늦었대요.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그 교통이 지금 매우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난 늦었다고 했어. 자 보시면은 because부터 여기까지가 뭘 나타내고 있어? one인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앞에가 뭘 나타내고 있니?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니? 좋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2번 보시면은요. 자, 희재야의 정답 뭐야? 그렇지! 잘했어요. 희재야 왜 대시 정답이야? 무슨 자리입니까? 그렇죠. 을룰 자리죠. 을룰 자리야. 을룰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나 알아요. 너가 have a talent for music. 너가 뭘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렇죠. 음악에 지금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라고 했어. 그럼 동현아
이 뜻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생각하면 돼? 안 돼?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목적격 자리에 있는 뜻은요. 생략 가능하나?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해. 보호 자리를 소유라. 생략하면 된다고 했어. 된다고 했어.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We'll go quickly. 우리는 뭐 한대요? 소풍한대. 소풍한대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 자, 우리 마지막 거. 자, 우리 성질 하신 한번 볼까? 그렇지! 왜 이프야? 왜 이프야? 저기요, 왜 이프예요? 해석상? 해석상 이프가 맞아? 얘들아, 자, 잘 봐. 볼게. 우리는 피크닉을 갈 거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주전이야, 봉소리야? 그렇지! 좋습니다! 주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이고 부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자 보시면 If it is sunny tomorrow, 만약 여러분들 여기 왜 현재 시제 왜 썼죠? 왜 현재 시제야? 뭐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 시조형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because나 이런 애들은요 안에 will 들어갈 수 있어요. 됐도 will이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시조형기일 때는요 will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아, 이해됐니? 자,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야. 조금만 쉽시다. 조금만 쉬세요. 화장실에 물 바꾸시나 지금 갔다 오고, 저기, 뭐지? 리스닝 체크 갔다 오고 갈래요.
으이씨 아가 지금 잘 잤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라이딩 에버냐 빨리 한번 볼게요 라이딩 에버냐 어? 뭐야? 아 저거 딱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광고 나오고 있었어 짜증나 자 여러분 라이딩 에버냐 우리 어디까지 오케이 요거 오케이 요거 자 여러분들 요즘 먼저 가주세요 네 뭐 선생님 오늘 친구예요 생선님? 뭐? 아니 친구 하려고요 친구 하려죠 아 나 이거 틀어놓으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 자고 있길래 피곤할 수 있지 뭐 틀어놓으라고 해요 어머니, 저기 고맙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자고 있겠죠? 근데 나구만. 더그라스 쓰자고. 아, 저거 나 알람이 저건데. 알람은 이걸로 해준 거 아니야? 저 알람은 저건데. 그랬어.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아니면 알람 그걸 바꿔. 일어나. 넌 조선의 자존심에 걸 바꿔. 잘 바꿔요. 아니. 아 진짜 나 온몸이 비명지르고 있어 선생님 그 질문 하실 때 온몸 어쩌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소희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 얘들아 빨리 65초 빨리 했어요 자 여러분 65초인데 자 Look at the example.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뭘 보래? 예시를 보고요. And complete the sentences. 한번 문장 완성해보라고 했어. 그렇지? 자, 문장 완성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적어볼게요. 치즈랑 프렌치 프라이스가 나와있어 얘들아 맞죠? 이거 두 개를 지금 뭘로 쓴 거야? Do you like? 라고 썼고 그 다음에 and 썼네. 야, 우리 and 지난번에 배웠다. 무슨 점 속사?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뭘 물어보는 거야 등이 접속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치즈랑 프렌치 프라이스 둘 다 품사가 뭐야 명사가 두 개 나란히 명사끼리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단어와 단어 부하고 절과자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게 등이 접속사가 됐어 얘들아 알았니? 얘들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do you like 썼네 do를 왜 썼죠? do 왜 썼어? 얘들아 누구 왜 썼니? 그렇죠 여러분들 얘는 누굴 도와주는 거야? 일반 동사를 적어놓자 의문문을 취할 때 취할 때 쓰는 누구예요? 조동사죠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다 라고 적어놔 그래서 like는 원래 못 쓰니까 do you like 저렇게 변경하는 거죠. 민재가 잘하고 있지. 감사하고요 민재야. 어 맞아 부정문도 있어. 이 부분과 부정문도 있대. 야 하나도 쓰자. 부정문까지. 아, 잘했어. 부정문이고 얘들아 두 말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죠? 누구도 있지 않았어? 두 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줄에서 뭐라고 했어? do, does, did. 누구 누구를 했어? do, does, did. 뭐라고?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따라해봐 드다지 드다지 아, 안 따라 안 돼? 자 숙제가 늘어날 거예요 아~ 다시 한번 드다지 드다지 아 자 숙 아니 마지막 기회요 아. 드다지 드다지 오케이 좋아요 자 얘들아 첫 번째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 드다지 자 하나 보자 자, 피부 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여러분, 사진 보고요. And complete the sentences. 한번 문장을 완성해보라고 나와있어. 자,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자, 정신 뭐냐, 이거? 아, 푸틴이야? 자, 여러분, 이게 미키 잭슨 푸틴이래요. 아, 유튜브에. 자, 여러분, 푸틴이래. 아, 멋있겠다. 뒤 옆에 서있어 아, 그래? 잘했어. 자, 보시면은. 자 보자고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여러분 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When the food is uncountable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배웠다 When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이게 왜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뭔가 할 때야. 할 때네. 얘 뭘 나타내는 거야? 시간 나타내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 뭐야? ADM 부사들이죠. When the food is uncountable. Uncountable이 뭐예요? 얘들아, UN을 빼보자. Countable은 뭘까? 네, 맞아요. 세다. Count가 세다죠. 뒤에 얘들아, 이거 한번 볼게요. 어디 들어가냐면요, 얘는요 아니다의 뜻이야. 아니다의 뜻이고 ADLE가 들어가면 여러분 얘 전미사라 그래. 할 수 있는의 뜻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셀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죠. 셀 수 없는 애 뜻이에요. 얘들아, 알았어?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야, 음식이 셀 수 없으면요, 셀 수 없으면요, use is, 뭐 쓰라는 거야? is 쓰라는 얘기야. 알았니? 두 번째, when the food is countable, 여러분 이제 추론해보죠. 얘는 뭐야? countable로 볼까? 그렇죠.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느냐. 그럼 뭐 쓰라는 거야? use are, 뭐 쓰라는 거야? are를 쓰라는 얘기야. 알았니? 알았어? 자, 보시면요, put in. 자, put in은요, 저 여기 있는 거 지금 딱 보니까 첫 번째 있는 거 put in이 지금 딱 보니까 made with french fries, cheese and gravy. 얘네들 연결한 거 있어요. 어? 얘들아, 일단 add 나와 있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3개 이상일 때는요, A, B, C 중에서 어디 앞에다가 add를 써야 돼? C. 그렇죠, C 앞에 써야 되죠. 자, 그래서 A, B, 다음에 C. 여기 앞에다가 add 썼어야 되나, 맞죠? 우리가 몇동안 이제 처음 동원하는 거야. 왜 문법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을 알아야지 영적 뜬금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put in이 is made with 썼네. be made with, 왜 with 쓴다 그랬어? 뒤에 재료가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렇죠. 뒤에 재료가 몇 개? 여러 개를 쓸 때는요, be made with를 쓴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푹 찔러. 알았니? 알았어? 잘했어. 자, 방금 볼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보시면 포트는, 포트 얘 셀 수 없는 녀석이죠. 맞죠? 셀 수 없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슬 썼다 이 얘기야. 됐니? 그럼 얘들아, 김밥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 볼게. 김밥이라는 음식의 개념이에요. S 붙였어, 안 붙였어? 아무 쓸까 못 써야 될 거야, 얘도? 이슬 써야 돼? 그럼 밑에 볼게. 시나모 롤스. 뒤에 S 붙였네.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 써야 돼? 얼. 됐니? 됐어. 자, 이제 넘겨봅시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야, 딱 진도가 딱 겹쳤네요, 진짜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온 거 있잖아요. 자, use but 여러분, 아, 자 예시 보고 한번 문장 안 살아야 돼. 여러분, but을 bu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use but when one thought is negative. 여러분, negative가 뭐야? 부정적. 그렇죠. 하나가 부정적이고요. and other 다른 것들이 is positive. positive가 뭐니? 그렇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자 긍정적인. 나 얼마나 긍정적이야. 오케이? 했어요. 아직 PT가 40분 남았어. 그래서 쌤이 꿋꿋하게 다니고 있어. 자, 볼게. 그래서 보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야 돼. 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래요. It look messy, taste great. 이렇게 해서 하나가 얘들아 look messy 엉망진창으로 보이는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진짜 아니 좋은 거라고? 그렇죠. 나쁜 거죠. taste great는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할 때 뭘 쓴다? 버스를 쓰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됐니?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ok messy. 자, 얘 몇 형식? 2형식 동사. 이게 뭐가 나와? messy라는 형용사 하나 있죠? taste라는 2형식 동사 하나 있고 뒤에도 뭐가 나와 있어?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찌면아 주세요. 됐니? 자, 쉬우니까 넘길게요. 자, 마지막이 아닌데? 자, 우리 다음 부분은요, look at the example. 한번 예시를 보고요. change the food, eat or down 이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 지워볼게. 자, 여러분 볼게. change the food to eat or down 이라고 했어. 이거 조금 확대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게,
이거는 고등부에서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it과 then. 얘네들은요, 품사가 뭐니? 품사가 뭐야? 맞습니다. 그러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가 뭐야? 대명사가 뭐야? 큰 명사니? 맞아,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야. 그럼 it은 누굴 대신해야 돼? 단수야, 복수야? 맞아, 단수이거나 단수나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단수이거나 셀 수 없는 명사. 잘 안 볼 것 같아. 자, 대는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누구야? 저기요? 그렇죠, 복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음식에 대해서 얘가 단수거나 셀 수 없으면 이 혹은요 셀 수 있었고 S가 없으면 복수면은 댐을 쓰는 거야. 됐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예준아 누가 음식이야? 누가 음식이야? 누가 음식이야? 이 문장에서 children 아이가 음식이니? 아니. 그치? 푸틴이 음식이죠? 얘들아 푸틴 하나만 나와있네요. 그럼 뭘로 써야 돼? it 써야 돼? 댐 써야 돼? 그렇죠, it 써야죠. For lunch or dinner 이렇게 썼는데 children 아이가 love to have it for dinner 이렇게 써. 그거를 먹는 것을 점심으로 혹은 저녁으로 먹는 것을요 좋아한다는 거 있어. 얘들아 투부 정사 이거 배웠, 옛날에 배웠던 거야. 이거는 뭘로 쓰이고 있을까? 문장 성분 중에서 부사? 그렇죠. 오 만점은 좋아요. 좋아요. 왜? 그것을 먹는 것을 의사에 들어있죠. 어? 그럼 얘들아 목적어 달래? 목적어 달래 품사 내가 누구라 그랬어? 그렇지. 그럼 이 투부 정사 무슨 영역과? 네, 명사전형법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만 적어봅시다, 얘들아. 러브는요, 여러분 옆에 적어놔. 러브는요, 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요.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알았니? 둘이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 러브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나중에 나오면 또 정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적어놓기만 해. 알았어. 됐니?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지워볼게. 막. 와, 진짜 맛없어요. 이거 피자 아니에요, 이거? 네? 피자 아니에요, 여기. 와, 진짜 분파이 폈는데? 자, 볼게요. 어? if부터 캐나다까지 if 동그라미. 여러분, if 품사가 뭐야? 피자가 아니라. 아, 품사가 뭐야 얘들아? 품사. 아, 이 전체는 맞아요. 부사절 맞아요. 이 전체는 부사절이면서 종속절 맞아요. 그렇지! 접속사예요. 접속사야. 종속절이죠. 그래서 if you visit Canada, 너가 뭐 한다면 캐나다를 방문한다면 이렇게 해서 you should order some poutine. 너 뭐 해야 하는데? 너 poutine을 좀 주문해야 돼 라고 했어. 자, 슈드 동그라미. 자, 슈드 동그라미. 여러분, 슈드네. 슈드는 무슨 동사? 맞습니다.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더라. 맞죠? 동사 원형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되고 슈드의 뜻은 뭐니? 맞아요.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뭘 나타내야 돼? 뭐뭐 해야 한다. 얘는요, 충고나 조언을 나타냅니다. 충분한 조언을 나타낸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if 또 들어가 있네. 야, 지겹다. 이제 나 안 쓸 거야. 여기 왜 현재형 썼어? 뭐 때문에? 시저현미. 알았어. 시저현미야. 됐어. 자, 오케이. 예, 여기까지 했고요. 자, 뒷자는 해봅시다. 뒷자. 얘들아, 이거는 지금 늘 사실 이거 우리만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 보고 밑줄 치고 고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얘들아 이거 옛날에도 다 했었어. 근데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만 위에 있는 거 참고해가지고 같이 고치면 된다 그랬지. 자, conditions. conditions이 뭐라 그랬어? 조건들 맞죠? 조건이 뭐래? write for sentences. 몇 개를 쓰래요? 그렇죠. 네 개 문장 쓰래. 위에 문장도 몇 개야?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어. 맞죠? 그래서 include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포함시키다 했어. 뭘 포함시키래? The following information. 다음에 information을 한번 포함시키라고 했어. 자, 그래서 photographs, 음식 재료예요. 및
자, 보기 전 and vegetables 얘네들 포함시키고요. Smell salty, taste amazing 얘네들 포함시키래. Include if subjective verb you should 라 했어. 얘들아 subjective 내가 뭐라 했죠? 그렇죠, 주어라 그랬어. 그러면은 동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첫 번째 문장만 써볼게요. 첫 번째 문장. 얘들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여러분 타코네요, 타코. 얘들아,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타코 어디 거였죠? 그렇죠, 멕시코죠. 그럼 위에 거 잠깐 찾아보자. 위에 보니까 시나몬, 이거 시나몬이었어. 시나몬 rolls are a famous food at Sweden. 이렇게 나 이제 여러분 at Sweden 맞아 아니야? 아니죠, 예시아들 뭐를 바꿔야 돼? 그렇죠, 얘 인으로 바꿔야 되죠. 얘 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밑에 한번 볼게요. 얘가 주어가 누구라고? 타코야, 맞죠? 타코스, 타코가 지금 are 다음에 뭐 쓰면 될까 얘들아? 위에 거 뭐 뭘 쓰면 돼? are a 뭐 쓰면 돼? 그렇지, famous food 어디에서? 그렇죠, in Mexico. 위에 거 보고 살짝 변형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영어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거 왜 쓰라고 하는 거야? 영어 자리값만 스위치하는 거야. 자리값이 고정돼 있고 단어만 스위치하면 여러분들 영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 됐니? 됐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는 당연히 숙제가 될 거고, 자, 우리 몇 페이지가 필요하냐면은, 자, 여기 가볼게요. 뭐야, 뭐 자, 우리 70페이지 가봅시다. 70페이지 보니까, 자, 뭐래? The best place in my town. 어디래요? 자, 어디래? 가장 좋은 장소 우리 마을. 그렇죠. 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장소라는 뜻이네, 얘들아, 맞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 자, 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을까? 야, 아직 영어 말. 영어 말, 영어 말에 이런 게 있어? 아닌가? 오, 야, 경치 좋다. 아, 아, 이, 우리 일산에도 있지 이런 거. 있잖아, 호수공원. 독일, 독일. 독일, 아 독일 뭐 가봤어? 네. 어땠어?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가 됐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써야 되는 거냐면 네 도시에서, 네 지금 타운에서, 네 마을에서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자 한번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뒷장 슉. 자, 볼게요. Is there a mountain or beach in your town?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을에 지금 산 또는 해변이 있나요? 라고 그랬어. 얘들아, 우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우리? 아, 정발산? 어, 어 맞네. 정발산 있네요. Yes, there i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 2번. What is your favorite place in your town?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서 어디야? 여기다 뭐 쓰면 되더라? 피시. 라페, 오, 라페, 피시방 여러 가지 되겠죠? 선생님은 어디 갔을, 뭘 갔을 거냐면 말했을 거예요. 아, 제일 싫다고. 제일 싫다고? 아니. 알레스케 아니야? 뭐. 마이 홈. 자, 선생님은요, 나는 여기 일산 제일 좋은 데가 여기에 호공이에요, 호공. 얘들아, 1월 아래 가끔씩 낮에 있잖아. 돌아다녀 보면 쌤이 보일 거야. 아, 진짜야? 진짜. 선생님, 주말에, 어디? 호수공원. 호수공원. 선생님, 주말에는요,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호수공원 가서 산책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저거를 주면 애들이 많이 괴로워하길 것 같아. 이러면서 바빠서 애들아, 선물!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자,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 일요일 날에 선생님 어디세요? 호수공원이면 한번 나 카톡 해봐. 선생님 저거에 집도 포함되죠? 응? 집? 네. 알았어. 아니 집 되게 집 말고 한번 다른 데 써봐. 너 그러면은 너 수행평가로 이게 나왔어? 네. 야, 너 제일 좋은 장소가 네 마을에서 제일 좋은 사람 어디냐? 집 쓸 거야? 맞지? 자, 끊어볼게. Where do you like to go in summer? 여러분들 여름에 어디 가는 거 좋아해? 엄마? 마운트. 오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 쓰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어디 가는 거 좋아하냐면요. 바다. 아, 왜? 야, 나 감수성 있는 남자야. 개고기? 아니 개고기는 옆에서 수영이 목걸이면서 웃어요. 아, 선생님 수영복 입으면 웃을 것 같아. 선생님 수영복 장난 아니에요. 여기 딱 시스템 쫙쫙쫙. 뭐가 있다고요? 시스템 쫙쫙쫙. 지금 그게 어딨냐면 여기 묻혔어. 여기 묻혔어. 괜찮아요. 이게 뭐야? 뱃살에 커피. 묻혀. 응? 아, 네. 뭐, 커피라고? 아, 자, 볼게. 내가 아니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같지 않을까? 쓰면 돼. 여러분 자 비치 비치는 아니에요. 비치는 아니죠? 네. 그렇죠. 해가 되죠. 마운틴. 그렇죠. 산이에요. 아트 갤러리. 아트 갤러리 아니야? 그렇죠. 미술관이죠. 어려운 것만 써보자. 그 다음에 파크. 파크는 뭐야? 그렇죠. 공원이죠. 갑자기 파크하니까 내 친구 중에서 이름이 박씨가 있거든요. 걔네들 외국인 만나면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 맨날 팍 땡땡 이렇게 하잖아. 별명이 공원 땡땡이야. 자, 근데 얘네들 박시우 이러면 어 시우 공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어페스먼트 프롬. 여러분 얘 어디예요? 그렇죠,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도 재밌는데. 아, 놀이공원 가고 싶다. 쌤 옛날에 그 티 익스프레스? 아, 다 빼놨는데. 야, 너희도 탈 수 있나? 티 익스프레스? 네, 티 고백하면 오고 쌤 티 탈 수 있어요. 진짜? 네. 소리 타봤어? 그거 아니에요. 소리 쌤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 쌤 그거, 아, 쌤 놀이공원하니까 아, 갑자기 웃긴 얘기 생각나. 일단 집도 좀 나가고 웃긴 얘기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파미야, 파미 어디야? 그쵸? 너희 거기 가봤어? 나 농장 안에 거기 가봤는데 양떼 농장. 아, 농장 저희 다섯 살 때 가봤는데요. 어. 그건 근데 농장이 아니라 목장. 아, 목장인가? 아, 그 그냥 그거 뭐라 집시다. 자, 그럼 뒤에 볼게요. 뒷장. 자, 얘 빨리 한번 봅시다. 크리스탈 마운틴. 자, 뭐래요? 자, 크리스탈 마운틴에 대해서 나왔는데 같이 한번. 자, 잠깐 빨리 한번 하면서 봅시다. 자, my town is small. 자, 우리 마을은 지금 어떻대? 작대요. 여러분들, is small이 나와 있어. 왜? 여기 품사 뭐 썼어? 형용사 썼어. 왜? 앞에 비동사, 이형식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 썼죠? 제가 쓰는 데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 들어볼게. But, 그러나, it has a huge mountain. 얘들아, 번 얘기할 수 있다, 이제. 번, 무슨 접속사? 그렇죠. 등이 접속사예요. 등이 접속사. 자, it 그것은요 has a huge mountain. 뭐 갖고 있대? 큰 산을 갖고 있대. 나왔죠. 땡이. I like to visit Crystal Mountain in the winter. 나는요 좋아한대요. 뭐 하는 것을? 이 크리스탈 마운틴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대. 언제? 그렇죠. 겨울에. In winter. ADM이죠. 왜 있었어? 뒤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계절이 나와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간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visit 들어있네. Visit Crystal Mountain. 목적어예요, 얘들아. 맞죠? 투부정사 나와 있네. 여러분, 이 투부정사는 무슨 정용법? 그렇죠. 명사정용법이에요. 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목적어 자리 품사는 명사라 그랬어. 또 하나만 또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like랑요, love는요, 뒤에 투부정사랑 ing를 둘 다 뭘로 취할 수 있냐면 목적어 자리로 취할 수 있어요. 둘 다 취할 수 있어.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암기하는 거 알려줄 건데 뭐랑 관련된 거냐면 오케이, 어? 했지? 진우야, 내가 뭐랑 관련된 거 했어? 그치, 삼류소설. 삼류소설 그럼 나랑 되게 연관있는. 어, 예준아 뭐라 했어? 키우는. 아, 이건 한 건 같은데 뭔지 내용이 이해했나? 어, 맞아. 여러분들 사랑과 관련된 동사. 선생님과 똑같아. 어, 사랑을 시작하고 뭐 저쪽에 있었잖아 얘들아. 다시 한번 내가 해줄게 이거는. 자, 가볼게. There, 거기에 뭐가 있을 때?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대요. To do there. 자, 거기에서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ADM 아니야? 죄송해요. AM이야. AM. 앞에는 명사 끝내겠죠? 너 거기서 할 거 되게 많다. 답으로 나와 있는데 You can go skiing. 당신은 뭐 할 수 있대? 스키 타러 가거나 or take a snowboarding class. 뭘 할 수 있대? 스노우보드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대요. 선생님 스키 되게 잘 타는데. 응? 나 스키 진짜 나 스키 잘 타. You can also enter 또 들어갈 수 있대요. 어디에? 어디 들어갈 수 있어? An ice sculpture contest. 그래서 자 우리 얼음 조각 컨테스트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고 나 있겠네. 여러분 여기서 이 엔터는 뭐예요? 참가하는 뜻이야. 됐니? 됐어? 자, 볼게. There is a pond for skating.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대? There is a pond. 뭐가 있어? 연못이 있대요. 맞죠? 뭐를 위한 연못이야? 그렇죠. 아이스 스케이트를 위한 연못이 있다나 있어. 얘들아, 여기 이수 왜 썼어? 이수 왜 썼지? 왜? 시시시점이야? 아니야. 유도. 오, 그렇지. 무슨 부사라고? 맞아. 찾았어요. 유도 부사야, 얘들아. 유도 부사인데. 그럼 유도 부사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 There 다음에 is 어디 나와 있으면 누구의 수리자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내가 수리자는 거 기억나? 뒤에는 명사가 뭐가 돼? 주어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해석 어떻게? 그렇죠.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자, 이 명사랑 얘랑 뭐 해야 된다? 수 일치를 해야 된다. 나 글씨 왜 이렇게 예쁘지? 재미나 그렇게 무섭게 날 쳐다볼 이유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그래서 얘들아, 어펀드라는 단순 명사가 있으니까 이스 쓴 거죠.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 If you get hungry, 너가 자, 뭐 한다면? 배고프면요. 당신이 배가 고프면요. There are a lot of foods to eat. 이렇게 했어. 자, 거기에 또 뭐가 있대? 많은 음식들이 있대요. To eat, 먹을 음식들이라고 나와 있어. 어, a lot of 다음에 S 나와 있네. 그러니까 뭐 썼어? 뭘 썼죠? 됐니? There's there, 아까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어. 자, 보자. Try. 한번, some hot soup. 뜨거운 수프를 먹어보래요. 어디에서 먹어보라는 거야? At a restaurant. 우리 지금 저기,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라고 나와 있어.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Why don't you visit? 자. 의문사가 나와 있고요. 조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어순 나와 있는 거야. Why don't you visit Crystal Mountain? 자, 여기 방문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어. 누구나? With your friends. 너의 친구라. 그리고 얘들아, 우리 Why don't you meet your drug? 좀 컨셉을 바꿔봐야겠다. 그 놈진 들어올게. 그럼 자, why don't you meet your truck?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게 어때 뜻이야? 뭐뭐 하는 게 어때 뜻이야? 와우! 얘들아 박살 났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정화색 모드로 해야겠다. 자,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 자, 여러분 빨리빨리 다 써야 돼요. 자, You will have, 자, 뭘 할 거래? A fantastic time! 자, 뭘 가질 거야? 자,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거야? 하고 마무리가 된 거죠. 됐니? 자, 여러분 다 여기까지 했는데 얘들아,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조금만 더 할까? 아! 어! 아니, 진짜 보시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수업 많이 오는데 우리 애 진짜 많아.
얘들아, 일단은 숫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숫자 잘 들어주시고요. 64까지 그리고 98쪽까지 문제 푸셔야 돼. 69페이지는 타이핑 전화서 보내주시고요. 꼭 보내라잉. 자, 그리고 그리고 워크북 페이지 21쪽 선생님이 준 천장 용지 보고 내가 다 드렸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22, 23쪽 문제 푸시고 23쪽은 한글로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입니다. 불규칙은 1에서 60까지야.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랜마 인사이드. 얘들아, 오늘 지도 나갔어, 얘들아. 오케이, 약속대로. 내가 수요일에는 조금 적게 줬어요. 대신 주말에 하란 얘기예요. 검사는 수요일에 할 거야, 얘들아. 몰아서 하지 마, 주말에 해. 알았니? 자, 선생님 교재 필기 두 번. 오늘 했던 거 필기 두 번 하시면 되고. 49에서 50페이지.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부사들, because, if, that,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개념 정리 한 번만 해오시면 돼. 예시 필요 없고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요약만 하셔도 돼요. 알았니? 자, 그 다음, 교재. 45쪽에서 58쪽까지. 전부 다 공문부서 틀린 거, 아니, 틀린 거 확인이 안 돼. 뭐야, 이게. 공문부서 하시고요. 왜, 뭐, 자. 자, 공문부서 하시고, 근거 간략하게 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할까? 복색. 공문 분석. 아니 근거만. 알았어, 근거만. 알았어. 문제만 푸세요. 대신 우리 교재 얘는요 빡빡하게 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이거 지금만 내가 간단하게 준 거지 나중에 다시 보완할 수 있어. 자, 영, 저 뭐지? 채우야 저거 좀 꺼주고요. 자, 다들 이제 질문 있어? 아니요.